그 장로회에서 부족 환자를 부총회장으로 세워주신 데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쁘고, 어떻게 해야지 또 총회가 나를 기뻐할까, 나아가서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할까로 아마 밤을 좀 뒤척이다가 나왔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 나정기 목사님 잘 받들어서 제 임무를 잘 감당하겠습니다. 저 부총회장이 되니까 또 이렇게 이 제가 평소에 존경하시는 우리 박헌성 목사님이 서시는 이 재단에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원래 내실적으로는 여기 못 올라오는 곳인데 하나님이 오늘 주신 걸 감사합니다. 한 사람의 희생이 있어서, 한 종이 시대의 희생이 있어서 우리 이렇게 세계예수교 장로교회가 끌어나가고, 나성열린문교회에 제가 몇 번째 이렇게 와봅니다만 참 이분들의 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단이 성장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오늘까지 올 수 있지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정말 오늘 본문의 기자도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를 기쁘게 할까, 정말로 천천히 수양의 기름을 갖다가 드릴까, 아니면은 내 태에서 난 내 자식을 드릴까 하고 고민하는 것을 여기서 봅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다 목회하다구만 내가 무엇을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할까 한 문쯤은 거기에 들어가 봅니다. 요즘은 사람들이요 짧은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짧은 거. 응? 설교도 짧게 해라. 그 중국 가니까요. 중국 본토에 가니까 설교가 짧으면 안 돼요. 최소한도 막 2시간, 3시간 해야지 이 사람들이 기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설교 길게 하고 싶은 분들은 중국 선교사로 나가시면 안 돼요. 6시간, 7시간 해도 그 사람들은 듣습니다. 응?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정말 주의 종이 되어서 무엇을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할 건가 한 번쯤 우리 고민하면서 오늘 함께 이 시간에 은혜 나누기를 바랍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는 시편 66편 8절을 보면은 만민들아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어떻게 들리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저는 정말로 입으로 드리는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입으로 먼저 제사를 드려야지 마음이 따라간다는 것을 저는 체험하면서 목회를 하고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정말로 첫 번째 보면은 오직 너희가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께서는 법을 정하시는데 절대 법을 어기는 법이 없습니다. 특별한 또 예외라는 것도 없습니다. 흰 것은 희고 검은 것은 검고, 하나님께서는 한 분 정하시면 행하시고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도 좌로나 우로나 침치지 않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사람은 잘못하면 그냥 편들어주고, 나쁜 사람은 잘하는 것도 가장 끌고 가지고 흠을 내려고 하는 우리가 되지 마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면 오늘 성경에서 인자를 사랑하며, 여기에 인자라는 말은 예수가 아니고 자비, 긍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내가 너에게 긍휼을 베풀었으니 너도 긍휼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네가 긍휼로 베풀면 나도 너에게 긍휼로 심판을 하리라고 하셨던 그 주님 앞에서 정말로 자비와 인자와 그 긍휼로 우리가 서로 섬기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특히 지도자들로서 부역장님이나 또한 지역장님이나 이렇게 전도사님이나 누구든지 일을 하다 보면은요, 일을 하다 보면은 참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편 66편은 우리에게 다시 가르쳐 주시기를 정말로 우리를 거물에 들게 하실 뿐 아니라 억울한 누명을 쓸 수 있습니다. 거물에 들었을 때는 잠잠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내 머리 위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인격적으로 짓밟히고 할 때도
묵묵히 참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네가 얼마나 나를 의지하는가, 네가 얼마나 나를 정말로 믿고 따르는가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6편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정말 내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할렐루야. 억울한 거 잘 참고 거물에 들었을 때 꼼짝하지 않고 기다리는 자는 아마 내가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나 우리 주의 종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뭔가 변명해서 뭔가 빠져나가려고 아무리 잠깐 그래도 거물에 든 사람은 계속 걸려들기 마련이에요. 엉키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신앙생활에 갓 할 때 천국과 지옥을 한번 불려갔다 왔어요. 정말로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지옥, 뭐 펄펄 끓는 불못이라, 아니에요, 불못 아니에요. 그 불못에 들어가면 다 타 죽지요. 불못보다 더한 정말로 지겨운 열이 있는 곳. 그 열이 있는 곳뿐만 아니라 지겨운 가시만 있는 곳, 진흙탕 속에 있는 사람, 저런 지옥을 다녀보면서요. 수 종류의 여러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예? 처음에는 제가 천국을 따라갔는데, 음성을 따라서 갔는데 정말 신기해요. 하는 일이 없어. 정말 물도 얼마나 그 천국에 물이 깨끗한가 하면요, 모든 고기들이 물고기들이 지나가는데 뼈가 다 보여요. 얼마나 물이 맑은지. 생명수 강간지. 그때는 뭐지? 성경의 지식이 없어가지고 과일이 많고 이 바닥요, 첫날 내가 세상에서 보지 못한 화려한 바닥이었어요. 근데 아, 천국은 참 시시하다. 그때는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울 테니까 가니까 술도 없고 담배도 없고 아이고 이 천국 진짜 시시하다고 생각했는데 한 3개월 후에 지옥을 다시 그 음성이 와서 데리고 갔다가 지옥을 구경하고 나서는 야, 그냥 죽어도 지옥 가면 안 되겠다. 그러면 누가 보면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요 큰 절벽이 있어가지고 성질 급한 사람은 뛰어갈 것 같은데도 가오가 눌려서 뛰어넘지도 못해요. 그러나 제가 3개월 전에 가봤던 그 천국이 지옥에서 간신히 간신히 피가 나올리면서 와서 숨만 쉬고 싶어가지고 쳐다보니까 3개월 전에 제가 갔던 천국이 거기 있습니다. 지금도 좀 목회하다가 제가 힘들고 제가 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근데 그 지옥이 그려봅니다. 천국은 사무적으로 지옥 안 가려고 난 지옥은 죽어도 못 가는. 그러나 내가 목회하다가 정말로 내가 속 썩이는 사람이 있으면은 하나님 저 사람 내가 갔던 지옥 한 번만 데리고 가봐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순간입니다. 거기에 갔다 오면은 누구도 꼼짝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우리가 주님의 긍휼에 임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내가 잘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세워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며 정말로 주님의 성품인 긍휼과 자비를 사랑하는 이웃에게, 사랑하는 형제에게, 사랑하는 우리 교육자들에게 서로 나누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 번째 보면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면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세 번째는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행하자. 겸손에 대해서 참 연구를 많이 해봤는데요. 내 모습 이대로가 겸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억지로 가장하려면 문제가 생겨요. 아니,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한번 행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겸손의 자세가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목사님들의 세계에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의 세계는 학벌도 천차만별이고 또 자란 배경도 다 다르지만 그걸 갖다가 억지로 남을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기준은 성경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사실 영혼 구원입니다. 예? 나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우리
세계 예수교 장로교회 총회 단독적으로 정말 우리 선교도 해야 되고 전도대회도 해야 되고, 저는 어떤 사람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참 우리 총회장님들을 떠나서 우리 박근성 목사님 참 수고 많으십니다. 예? 수고 많으세요. 가자. 큰형이 돼가지고 아우들 뭐 드시는 대로 보니까 여저께 행사에도 보니까요 막 봉투를 이래가지고 단돈 그 안에 얼마 드는지 모르지만 가지고 그냥 하나씩 주시면서 나눠주시면서 그 바쁜 와중에도 여기저기 전화해가지고 격려해주면서 오늘 이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오늘 총회가 이렇게 모임이 있지 않겠나 하고 저는 생각해봅니다. 저는 중간에 들어왔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우리에게 희생이 없는 사랑 열매 맺지 못합니다. 우리 한번 행동으로 보이는 사랑을 주님께 드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줘서 싫다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저는 목회라면서요. 그저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 다 왔습니다. 집에 좋은 거 있으면 먼저 먹을 때 나 생각하라 그럽니다. 그러고 맛있는 것은 반드시 나한테 가져오라고 됩니다. 예? 아마 나성열린교회 박근성 목사님 너무 교회가 크니까 갖다 주기도 미안할 거예요. 에이, 다른 사람 있는데는 진짜 큰 목회 하시는 분들 외로워요. 저는 적은 목회를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누 집에 뭐가 맛있게 먹는지까지 다 알아요. 그래서 다 가지고 오라. 제가 목회를 해가지고 성도가 한 50명, 60명 될 때는요 1년에 옷이 한 10번씩 이상씩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부엉이 돼가지고 한 부엉인지 한 2년 만에 막 250명, 300명이 되니까요. 아유, 옷이 안 들어와요. 그럼 가만히 왜 사람들이 옷을 안 해주나 봤더니 어느 장로님이 우리 집사님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시켰어. 목사님 너무 잘했지만 버릇 나빠지니까 앞으로 옷 같은 거 이런 거 해주지 말라고 교육을 시켰어. 그래서 그분이 지금 목사가 됐어요. 그때부터 내가 안 서있어. 그 장로를 불러가지고 장로님, 아, 내가 장로님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보편적으로 1년에 한 12분 이상 옷이 나오니까 근데 당신이 교육을 시켰다며 나 버릇 나빠진다고. 내 버릇은 하나님 고치는 거지 왜 당신이 내 버릇을 고치려고 그래. 옷 12분 해가 와, 안 그러면 우리 교회를 나가든지. 아유, 목사님 죄송합니다. 예? 아니 왜 장로가 목사 버릇을 고치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들, 그것도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그분이 신학을 해주고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은 참 신학이 지냅니다만은, 그저 저는 사실 이 목회할 때 한국말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전부 다 집사님도 내 선생이야. 뭐 틀리는 게 있는가 정말 왜? 응? 그러다 보니까 제 강대성에 있어가지고 뭐 좀 유식한 말 좀 하려고 그러면은 그냥 사람들이 웃어가지고 못해. 응? 그래서 아, 겸손이라는 것을 공부할 때 내 모습 이대로구나. 아는 대로 하자. 할렐루야. 아, 네. 그저 전도.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전도가 말이에요. 예?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가 하면은, 응? 고린도전서 1장 21절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이 세상의 지혜 가지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거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가서 때를 얻든 못 얻든 그들의 마음을 두드려 줍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래라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예? 전도보다 더 기뻐하는 게 또 하나님 계시겠습니까? 예? 영원 구원. 그러면서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영원 구원에 앞장서야 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저는 예수 믿고 나가지고 말도 제대로 안 되고 너무너무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이 예수 믿고 천당 가라고 Jesus heaven 예수 천당 주 예수를 믿으라 이걸 이만한 껍데기 써가지고 울름이고 뉴욕 거리를 갔다가 한 10년 이상 뛰어다녔습니다. 그 결과의 상이 오늘 이 자리에 섰다고 저는 믿습니다. 누가 내가 무슨 뭐 냉면 한 그릇 따라 사줘가지고 나 부총회장 만들어 달라 그러지 않았는데
확실히 믿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내가 생각지 못했던 것, 내가 만져보지 못했던 것, 내 마음으로 그려져보지 못했던 것으로 여러분들 앞에 복으로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 뒤에 서서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목회 또 신앙생활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